네,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한국산 방역 물품 공급을 요청한 나라가 민간 협력까지 포함하면 모두 111개 나라인 걸로 집계됐습니다. 정부는 해당국의 보건 수요와 경제적인 실익 또 우리의 대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입니다.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가장 협력적이었고 또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면서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.